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박명걸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강곤 회장님, 또 한국양돈연구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베링거 인게라임 동물약품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쭉 얘기해왔던 얘기들, 그리고 좀 전까지 유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현장의 문제들하고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숫대지, 숫대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쭉 강연을 듣다 보니까 현장에서 참 열심히 하고 계시고 참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고, 저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축산이라고 하는 게, 교배라고 하는 방식이 지금은 인공수정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돼지에서도 90% 가량이 인공수정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공수정을 할 때, 일단은 이 숫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는지 못 낳는지, 아니면 이게 정상인지를 현재 볼 수 있는 방법은 정액 검사라고 하는 알려진 방법이 있고요. 정자수라든가 뭐 운동성, 정자의 형태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돼지뿐이 아니라 사람에서도 일상적으로 잘 표준화가 되어 있고 많이 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그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액검사라고 하는 것은 정자나 혹은 정액의 질을 보는 방법은 아니고, 단지 그 많고 적고 이런 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우리가 판단하면은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을 보는 방법을 갖고 이 숫돼지의 질, 즉 그 숫태성 같은 거를 예견하고 진단하고자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달갑지 않게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또 개발되어 오고 있고, 니드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자 자체가 아주 굉장히 조그만한 세포이지만, 굉장히 그 생리학적으로 또 병리학적 측면을 포함해서, 굉장히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액의 질에 관련된 문제로, 유럽과 북미의 AI 시설에서 숫돼지를 교체하는 그 가장 높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유전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으로 이 정액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도태시켜야 되는 숫돼지 비율이 10에서 30%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숫돼지들이 이미 정액 검사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그 테스트를 통과한 애들이죠. 그래서 AI 유닛에 지금 이렇게 로케이션이 된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수컷의 낮은 그 숫태성 때문에 축산업의 생산성 저하의 주 원인이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축산업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오전 중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MSY, 우리나라의 MSY가 이제 작년 거로 봤을 때 19마리에 육박하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복당 총산은 11.3두, 복당 이우두수는 10.25, 그 다음에 PSY는 21.5. 그러면 이 PSY, MSY 이런 것들이 왜 숫돼지의 생산성하고 관련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결국 많이 나야만 PSY도 많아지는 거고 MSY도 많아지는 겁니다.
이건 국가별 MSY입니다. 오전에 뭐 덴마크 얘기도 했었고요. 했는데 하여튼 최근 데이터도 이 덴마크에 비해서 MSY가 60%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는 10년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60% 수준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MSY의 격차는 우리나라에서 MSY가 몇 마리 늘었지만 두세 마리 늘었지만 그 격차는 아직까지 40%의 격차는 그대로 있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축산을 하면서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면역이 되어 있고요.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이 60%라고 하는 거를 다른 전공하는 사람들하고 공학이나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깜짝 놀랍니다. 축산이 그렇게 미흡하냐, 우리나라의 축산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액검사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액검사가 그러면, 수태성을 얼마나 예견할 수 있는가를 가축에서 암만 찾아봐도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있을 때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 정액검사가 시험관 아기를 할때 정상 수정을 보여주는 경우 비정상 수정을 보여주는 표현형으로 나올 때 봤더니 민감도는 81% 정도 되고요. 특이도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비정상 수정을 비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4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진단의 정확성이 76%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되는 연구실에서조차도 76% 정도의 정확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수태성이 정상인 남성을 10년간 추적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자 운동성, 생존성, 정자 숫자를 봤더니 이 변이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액검사가 한번 채취했을 때 정상이라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비정상으로 그 다음에 나올 확률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굉장히 큰 변이를 갖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숫돼지의 그런 생산성, 수태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인공수정 후에 그 인공수정한 암컷 중에 발정이 재현되지 않는 비율, non-return rate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있고, 인공수정 후에 22일째 초음파 검사에 따른 임신 비율, 그 다음에 요거는 분만율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산자수, 뭐, 총 돼지 새끼수, 그 다음에 연간 총 태어나는 새끼 돼지수.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각각이 이 새끼에 대한 피노타입하고, 이 분만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높아지면 이게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다른 표현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진단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선진의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한 건데요. 여기는 인공수정한 암컷 숫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만율, 그 다음에 산자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분만율이 됐건 산자수가 됐건 요 표준 편차를 보시면 많지 않은 암놈에게다가 인공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에러가 적게 일어납니다. 즉, 이 산자수라든가 분만율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유한 성질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형질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안정된 결과를 정액검사처럼 변이가 큰 거로 과연 예측을 해낼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 결국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액검사가 잘안 맞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복수로 사용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실험인데
이거를 또 복수로 시행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현장에서. 자, 그래도 최근에 이제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오믹스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을 집합으로 바라보고 또 대사체나 아니면 RNA를 집합으로 바라보는 그런 대량 스크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단백질 체학이라 오믹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정자에서 이런 단백질에 대한 연구들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오믹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오믹스 방법 중에 한 가지나 뭐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고산자 정자, 그다음에 저산자 정자에서 나오는 이 오믹스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 실효성을 타당성을 검증해 본 다음에 트루 마커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생물 정보학 툴을 이용해서 조금 더 필터링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저희 실험실에서는 그래서 수태성이 높은 애, 낮은 애 숫대지의 정자를 포괄적인 방법으로 오믹스를 시행하고요. 이 확인된 산자수 오믹스에서 나온 산자수를 실제로 현장의 인공수정 데이터하고 상관관계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나온 애들은 우리가 진단의 정확성을 보고요. 진단의 정확성을 보면 이게 이제 현장 타당성이 여기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고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마커들을 또 한번 그 기능을 체외해서 분석하는 일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그 예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대지에서 오믹스를 하기 전에 먼저 하이 리터 사이즈 고산자 정자, 저산자 정자를 정액 검사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검사들을 해 봤는데 양 간에 어떤 것도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 고산자와 저산자 사이에는 두 마리 정도의 산자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단백질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그랬더니 이제 요 11가지가 차이가 났고, 그 중에 이제 요 5가지를 요 단백질 검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결과들을 놓고 다시 한번 필드에서 인공수정한 데이터들하고 코릴레이션을 봤더니 요 앞에 있는 세 개의 단백질은 수태율하고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즉 수태율에 대해서 음성 마커들이 될 수 있는 애들이고요. 이 뒤에 있는 두 개는 수태율하고 정의 관계가 있었으므로 파지티브 마커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좀 복잡한 얘기지만 이렇게 진짜 양성을 보이는 확률, 그다음에 가짜 양성을 보이는 확률을 놓고 이렇게 ROC라고 하는 커브를 그리면 제일 좋은 값에서 이 컷오프 라인을 컷오프 포인트를 정해 줍니다. 그럼 그 값을 갖고 정확성을 만들고 그 값이 결국 그 마커의 수태율을 예견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정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제 데이지에서 보면은 보통 이 에큐리시가 이제 정확성이 60에서 85%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 민감도는 큰 그게 없지만 이 특이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이도가 같이 높게 나와주면은 민감도도 이제 전체적인 에큐리시가 이렇게 증가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단백질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백질은 55%에서 70%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마커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은 이 단일 마커를 갖고 사용했을 때의 그 진단의 그 정확성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마커들을 섞었을 때, 콤비네이션을 만들었을 때 더 정확성이 증가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흥미롭게도 이런 특이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 콤비네이션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70%에서 뭐 85%까지. 그리고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이룬 거는 굉장히 프로미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0%에 육박하게 accuracy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처음에 찾을 때는 랜드레이스라고 하는 대지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랜드레이스에서 찾은 마커가 듀록이나 그 다음에 요크셔에서도 이게 잘 예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봤는데 이 랜드레이스에서 보면은 보통 이런 마커들을 썼을 때 0.8도에서 1도 정도의 산자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얘네들을 요크셔에 사용해 봤더니 요 세 개 마커가 작동을 잘 했는데 1.4도 정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듀록에서는 요 세 개가 또 작동을 잘 했고요. 듀록에서 요 마커들을 썼을 때는 2.5도의 산자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랜드레이스에서 발견한 마커들이 다른 종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몇몇은 이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커들의 저희가 이제 기능을 저희가 알게 됨으로써 저희가 찾은 마커들을 이렇게 생물정보학 시스템에 등록을 시켜 놓으면은 얘네 기능들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찾은 이런 단백질은 임신 뭐 수정뿐이 아니라 또 임신까지도 이렇게 예측을 할수 있는 거로 이렇게 기능들이 이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숫돼지 마커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생리학적으로 관련된 이런 거를 측정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생물학적으로 종점 즉 분만율이라든가 산자수가 되겠죠. 그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실용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숫돼지의 수태성을 정의를 하는데 가장 좋은 전략은 돼지 수태성에 대한 해당 실험실에서의 바람직한 생물학적 종점이 있겠습니다. 어떤 그룹은 분만율이 낮겠고 어떤 그룹은 산자수가 낮겠고 그러면 그 분분을 중점적으로 코릴레이션이 되고 예측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커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또 실험실 상황에 따라서 뭐 GGP라든가 종돈을 생산하는 데 같은 데는 조금 더 복잡한 해더라도 정확도가 조금 높게 더 설정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일반 농가 수준에서 이런 걸 사용하려면 뭐 단일 마커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실험실은 자체 마커를 개발해서 하는 데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숫돼지의 수태성을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채굴은 뭐 다른 그룹에서 보고한 마커들을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에 그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커가 많이 개발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키트라든가 칩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 자동화 시스템하고 같이 엮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면 농가 수준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다른 마커들도 또 있겠고요. 또 정자에서 저희가 찾은 마커들이
정장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혈청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키트나 칩을 만들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팅이라고 해서, 농가나 아니면 AI 센터에서 정액만 이 기계에 떨어뜨리면은 바로 그 수치가 나오고, 그 수치를 이용해서 그 숫돼지의 산자수가 예측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개발하는 회사랑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산업화는 좀 시간이 좀더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거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게 정자에서 지금 마커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험 기법이 어렵기 때문인데, 그게 정장에서 출현을 한다 그러면 더좀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혈청에서 이런 마커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진단을 할 수도 있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정자에서 나온 이 대사체 마커 29개, 그러니까 정장에서 18개가 있었고요. 이 마커들이 혈청에도 7개가 있었습니다. 이 마커들은 모두 수태율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었던 마커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찾은 마커들인데요. 이게 사람에서 혈청에서 발현이 되고요. 이 발현이 된 폴리모피즘하고 불임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자에서 찾았지만 이게 지금 사람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로 봐서 충분히 가축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혈청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쭉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뭐 향후 이런 것들이 뭐더 지원이 되면, 아까 첫 번째 연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도 덴마크보다도 더 MSY가 더 많은 나라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축은 적지만 이런 게 우리도 양돈 선진국으로 갈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중앙대학에 3년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했던 20년 동안의 하이라이트만 뽑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이 테마를 갖고 졸업을 했고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도 갔고 연구소에도 갔습니다. 모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굉장히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데, 이 학생들 못지않게 또 선진이 15년 넘게 저희 실험실을 물집양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샘플하고 데이터가 오지 않으면 저희가 개발하는 이런 툴들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연구비들을 뭐 어려운 가운데 받고 있지만, 실은 이런 대지라고 하는 걸 갖고 연구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연구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으려면 농진청이나 아이펫인데, 하여튼 그래도 농진청에서 한번 받았었고요. 아이펫에서 한번 7억 가까이 연구비를 주셔서 3년 동안 실질적인 저희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